그분을 찬양하게끔 하려고 chosen people, royal priesthood, holy nation, people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가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 우리. 우리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그런 급수란 말이지. 응?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3권 33번째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 있죠? 아직 구독 중에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옆에 딸랑딸랑 종도 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엄지척 눌러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공유를 눌러서 친구, 친척들에게 널리 널리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잽스뉴스입니다. 1월 1일부터 유튜브, 지금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이 매일 방송으로 나갑니다. 와, 신나죠?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 주 6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는 요한복음이 나가요. 요한복음 영어로 통체함성이 강의가 나갑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업로드 올려놓을 테니까 뭐 일어나시는 대로 유튜브 불러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과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하던 성령함은 언제 하냐? 주일에 올라갑니다. 4시에 올려놓으니까 역시 아침에 일어나시는 대로 말씀부터 한 구절 배우시고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괜찮지요? 근데 교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교재가 요한복음이 21장이잖아요. 그래서 교재 숫자가 많아요. 교재가 14권인데 자르면 A세트, B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은 총 15만 원인데 요번에 12월 말일까지 왕창 할인해 드립니다. 99,000원에. 이 기회에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 주문은 1800-0588. 1800의 영어가 팔팔해진다 하는 뜻의 아주 심오한 전화번호입니다. 나는 전화 걸기 싫어. 그냥 인터넷으로 할 거야. 그러는 분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된 표가 있어요. 요 표를 딱 누르면은 밑에 이 우리 본부에서 내보내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 메시지에 보시면은 그냥 주문하는 그 URL이 나와 있습니다. 누르면은 곧바로 요한복음 주문하는 쇼핑몰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먼저 우리 말을 들어보기로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살펴보기로 하죠. 1 Peter 2:9. You are a chosen people. You are a chosen people. Chosen people. 백성은 백성인데 무슨 백성이냐? Chosen people. 선택받은 족속들이요. 이때 이제 사방에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별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You are a chosen people. 당신네 너희들은 chosen people. 선택받은 족속이요. A royal priesthood. A royal priesthood. Royal이라는 게 뭐예요? 왕족같이 높은 거죠. Royal class야. Royal priesthood. Priest는 잘 아시죠? Priest가 제사장인데 이런 데다 후드를 갖다 붙이면 그 집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집단이요. 제사장 집단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니 번역이 멋있어요. 로얄을 왕같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그대로 괜찮아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도 별하별 급수가 다 있잖아요. 뭐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 뭐 제사장 옷만 입고 사기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프리스트후드, 그 집단이 로열 프리스트후드, 아주 고결한 높은 지위의 프리스트후드요. 이거 들으면 진짜 감격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믿는 사람들이 학식이 있는 사람, 뭐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노예 계급들도 많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로열 프리스트후드,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에요. 꿈도 못 꾸던 그런 신분을 얻는 거지. 로열 프리스트후드. A holy nation. A holy nation. Nation. 국가는 국가인데 무슨 국가냐? Holy. 거룩한 나라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A people belonging to God. A people. 족속은 족속인데 백성인데 무슨 백성이냐?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You are a chosen people. 당신네들은 chosen people.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Royal priesthood. 왕같은 제사장 그룹이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요. A people. 백성은 백성인데 belonging to God.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근데 이렇게 이걸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는데, 나는 그냥 노예인데, 나는 학식도 없고 무식쟁인데, 나는 그냥 농사나 짓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이 딱 붙습니다. That you may declare. That may, 딱 보이죠? That may 나오면 뭐예요? So that may. So that may는 하게끔 하려고. 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왜 높여주시는데? That you may declare. 선포하게 하려고. Declare 하도록. 뭐를? The praises of him. The praises of him. 그분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분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고 택하시고 로열 클래스로 만들어주시고 자기의 소유로 하셨다 이거야. 너희들은 내 거야.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Of him, of가 소유격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목적을 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praise him 그러면은 praises of him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찬양이야. 그분을 찬양하는 거. 이게 praises of him.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을 선포케 하려고 하는 거죠.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냐? 그러니까 후하고 받았어요. Who called you? 너희들을 불러서 out of darkness. 어디서 불러냈어요? Out of darkness.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into his wonderful light. Into his wonderful light. 그분의 기이한 빛. Wonderful한 빛 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족속들을 불러내서 into his wonderful light. Wonderful light로 기이한 빛 안으로 인도해 내신 그분을 찬양하게끔 하려고 chosen people, royal priesthood, holy nation, people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가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 우리. 우리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그런 급수란 말이지. 응? 우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오케이? 자부심이 생기지 않아요? 자, 딱 나가 봅시다. 1 Peter 2:9. You are a chosen people. You are a chosen people. 택하신 족속이요. A royal priesthood. A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A holy nation. A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요. A people belonging to God. A people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니라. 왜? That you may declare.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The praises of him.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을 선포케 하려고. 그분이 누구냐? Who called you?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너희들을 out of darkness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into his wonderful light. Into his wonderful light.
기이한 비단으로 인도해 드린 그분을 찬양케 하려고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로열 프리스트후드고 초우즌 피플이야. 선택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둘로 딱 갈라지잖아. 믿는 사람들은 chosen people. People belonging to God. Holy nation. The royal priesthood. Okay? 그렇단 말이죠. 1 Peter 2:9. 이것이 1 Peter 2:9. 자, 영어로 통역해 볼까요? 너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You are a chosen people.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A royal priesthood. 거룩한 나라요. A holy nation.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A people belonging to God. 이는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That you may declare 그에 대한 찬양을 the praises of him 너희를 불러서 who called you 어둠 속에서 out of darkness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into his wonderful light. 베드로전서 2장 9절. 1 Peter 2:9. 자, 따라해 보세요. 1 Peter 2:9.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 Peter 2:9.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 Peter 2:9.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 Peter 2:9. 먼저, 1 Peter 2:9.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 Peter 2:9. 자, 한 번 더. 1 Peter 2:9.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 Peter 2:9. 네, 자, 들어볼까요? 1 Peter 2:9.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아, 좋지요? 영어를 다 이해하고 들으니까 신나잖아요. 자, 그러면 라이팅 열심히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